이 선거라는 것은 말과 논리와 이런 걸로 겨루는 건데, 이 좌파들이 보니까, 민주당 좌파가, 저 미국 좌파는 민주당이죠, 리버럴. 얘들은 너무 순진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사실을 말하면,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멍청한 얘기야. 그러면서 사회적 공론장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인간이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를, 그러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공화당에 투표하지라고 한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공화당에 표를 찍는 그 이유를 인지과학적으로 알아야 돼라고 해서 그걸 알려주고 주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